조금 더 가까이 가요. 가까이 가요? 예, 가까이. 너무 멀리 가면은 거칠거칠해지니까. 오늘 같은 날씨가. 오, 좋습니다. 칠해놓고 중간에 한번 체크해봐요. 색깔 서로 맞는지. 계속, 예, 계속 귀만 칠하다가는 색이 더 진해질 수 있으니까. 이거 많이 칠하면 안 될 것 같아. 앞쪽 머리가 좀 진하면 뒤쪽 머리를 살짝 맞춰요. 요기를 아, 칠해서. 네. 그 부분만 살짝 서로 맞춰주면 돼요. 그럼 서로 이제 연결된 것처럼 보니까. 그러니까 근데 옆에도, 옆머리도 지금 맞는지 한번 확인해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모르겠으면, 어려운데. 불을 일단 딱 끄고, 한번 봐봐요. 한번. 맞는지. 보면 여기까지는 약간 누르기끼리 하는데, 여긴 좀 되게 잘. 밝은 느낌이에요. 네. 거길 좀 칠해주고. 한번 이 상태에서 한번 칠해보세요. 한번. 좀 꺼져 있긴 한데, 색을 서로 맞출 수 있는 상태만. 예. 그런 식으로. 아까보다는 자연스럽게. 내가 자연스럽게 넘어간다 싶으면, 이제 반대쪽. 예. 오케이. 예.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이제 칠해야 할 때, 안쪽에. 여기 안쪽에. 예. 거기만 살짝 칠해주면 될 것 같아요. 딱 그 정도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어두워서 잘 보이죠? 네, 풀 키면 돼요, 다시. 아. 다시 풀 키면 돼요. 어두워서 잘 보이죠. 그니까 막 뿌리고. 조금만 더 깔아요. 깔아서. 약간 누리끼리 해줘도 상관없으니까. 그 자리가 그 옷이라든가 몸에 의해서 가려지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먼저 테스트하기는 제일 좋은 자리예요. 저기 먼저, 예, 여기를 먼저 칠해보고, 괜찮다 싶으면 그때 이제 머리 위로 올라가니까 이게. 그런 요령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이 정도 뿌리면 될까요? 네. 측면이랑 윗면이랑 한번 다시 한번 싹 봐봐요. 이게 맞는지. 내가 구현하고 싶은 게 맞는지. 지금 보면 여긴 데인데, 약간 얘가 좀, 좀 예, 여기서부터 한 여기까지만 이렇게. 그 정도까지 해주시면 돼요. 좀만 더 가까이. 예, 그 정도. 또, 예. 됐죠. 예. 여기도 한 요 정도까지만 조금 더. 여기까지 먹을 수 있게. 또 딱 그 정도만. 네. 그래서 만약 더 가고 싶으면 네. 여기 좀만 내려와도 돼요. 아. 이 정도만. 앞머리에 조금, 앞머리 중간에 딱 스톱할 수 있을 정도. 좀 여기. 더 가요? 여기, 여기. 여기만.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옆으로도 살짝, 살짝. 네. 네. 그만큼 됐고, 또 반대쪽. 어디 반대? 이쪽. 이쪽. 아. 오케이, 쏘. 딱 그 정도만. 네. 됐죠, 이제.